네, 안녕하세요. EMTV입니다. 네, 7월 21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미국 주식이 또 오르고 있죠. 네, 이제 400포인트 현재 오르고 있는데, 나스닥 지수도 55포인트 오르고 있고, 네, 해외 차트를 한번 보면은, 네, 미국 다우 지수가 어제 좀큰 폭으로 하락했죠. 네,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뭐 아주 뭐 오늘 네, 상승폭이 현재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종가에 이제 얼마만큼 오를지 예, 많이 오를수록 뭐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가에 만약 500포인트 이상만 오른다면 아주 좋고 네, 현재 이 정도만 올라도 뭐 괜찮습니다. 이제 저점을 깨지도 않고 그리고 120일 이평선 근처도 안 가고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단 네, 올랐으니까 만약에 내일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122평선에 거리가 좀 멀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보면 됩니다. 많이 빠질수록 안 좋은 거예요. 주식은 빠질 때는 조종폭은 조종이라는 거는 짧을수록 좋은 겁니다. 네, 길면 좋지가 않아요. 길면 좋은 게 아니에요. 어제 뭐그 저녁 방송에서 너무 자세히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뭐 좀이라도 더 네, 알려줘야 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배우고 또 주식 고수가 돼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서 네, 여러분들이 손실을 안 봐야 여러분도 좋고 우리나라 경제도 좋고 또 네, 주식 안 하는 사람도 좋다겠죠. 제 주위에서 뭐잘 아는 사람이 뭐 이렇게 많이 알려주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제 생각은 조금 네 거기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고생을 좀 많이 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만 해도 고생을 좀 덜하고 조금이라도 어차피 주식을 할것 같으면 빨리 배우라고 네 하나라도 알려주고 싶은데 여러분들 완벽하게 알고 싶으면은 네, 오프라인 교육을 받으면 이제 더 완벽하게 알수 있는 겁니다. 제가 100%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중요한 섹터는 여러분들이 네, 배우면 됩니다. 네, 아직은 뭐 전체적으로 네, 이평선도 그리고 전부 살아 있잖아요. 네,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하락으로 전환될 시점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빠져도 염려하지 말라겠잖아요. 어차피 칼중목은 간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업종 차트를 보더라도 아직 뭐 업종 차트도 네 모든 이평선이 정배율로 살아 있고 그리고 추세가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어제 그안 좋은 여건 속에서도 저점을 지지하고 네 61평선 안 깨고 양봉을 나오면서 네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제 뭐 염려했던 것보다 성과가 좋았어요. 뭐 상중에 상한가 치는 것도 나오고, 네, 그 헤지도 사실 뭐 조금 헤지 생각해서는 많이 빠지기를 바랬는데, 그래도 다행히, 네, 많이 안 빠진 게, 네, 어차피 헤지의 수익이, 네, 생각보다 많이 안 났지만, 하여튼 뭐 실패하지는 않았고 하니까, 하여튼 간에, 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장이 좋아도 여러분들 뭐 현금 보유는 20% 정도는 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제가 주는 종목도 사고 또 팔고 사고 팔고 로테이션으로 계속 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현금이 없으면 종목을 또 좋다고 또 줘도 또못 사고 그러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잘 해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면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뭐 250만 원 수익 내신 분도 있고 뭐 200만 원, 뭐 150만 원 이렇게 수익 내신 분도 있고 적게는 뭐 몇십만 원씩 수익을 내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많이 내서 네, 후원을 많이 하면 네, 제가 기분이 좋아요.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냈구나. 네, 그런 걸 제가 알수 있잖아요. 그래도 좋고 저도 뭐 후원 받으니까 좋고 네, 여러 가지로 좋은 겁니다. 네, 무조건 뭐월 리딩비를 받고 뭐, 뭐 회원들이야 뭐 수익을 내든 말든 뭐 급등주나 추천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전문가들한테 가면 여러분들은 계좌는 팍팍 줄어들고 리딩비는 뭐한 달에 엄청나게 많이 내고. 저 같은 경우야 뭐 수익을 내주고 네, 후원 받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서로가 네, 윈윈 하는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배우고 네, 수익을 내가면서 주식도 배우고 서로가 좋은 거예요.
네, 어제도 뭐 댓글 보니까 아주 뭐 좋은 댓글이 꼭 제가 시킨 것만 댓글 쓴 분들이 많은데, 아, 뭐 어제 아, 모든 종목을 또 준종목과 다 수익이 났다고 아주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제가 뭐 주는 종목도 뭐다 그렇게 뭐잘 올라가진 않는 것도 있어요. 시간 좀 끄는 것도 있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고, 주식은 뭐 여러분들 입맛대로 다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아, 주식을 오래 했고 종목을 잘 본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대로 안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제 생각대로 잘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또 시간이 오래 끄는 것도 있고, 또 생각지도 않게 또 빨리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런 거고, 저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100% 제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뭐 전체적으로 다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결국은 기다리면 네, 다 올라간다는 것만큼은 여러분들한테 네, 지금까지 2년 동안 하면서 네, 증명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의심하지 않고 믿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은 네,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종목을 매수하시는 분들 보면은 안심 종목, 옛날에는 안심 종목이었는데 지금 안심 종목 아니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KEC 같은 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안심 종목이 아니거든요. 이런 걸 고점에 2,700원에 이렇게 매수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종목은 제가 500원, 600원, 700원, 1,000원 밑에서 매수하라 했거든요. 1,000원 밑에서. 네, 월봉을 보면은 네, 밑에 예전에 1,000원 했던 거거든요. 1,000원, 800원. 3월달 뭐 급락장에서는 500원까지 떨어졌지만, 급락하기 전에 1,000원 할때 제가 매수를 하겠던 거고, 또 급락 나온 후에 800원, 1,000원 이쪽에서 매수를 하겠던 거예요. 안심 종목이라고. 3,500원까지 갔잖아요. 3배, 4배. 지금은 이거 매수하러 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안심 종목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래, 지금을 매수하더라도 저점에서 2,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저점에서 조금씩 매수해야 되는데, 고점에서 올라왔을 때 매수하면은 네, 여러분들이 손실을 봅니다. 그리고 안심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라고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안심 종목으로 얘기했던 것도 많이 올라간 거는 안심 종목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을 들어가면 안 되고, 좀 들어가고 싶으면 좀 물어보고 오늘 네,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장원 댓글을 보세요. 그렇게 안 가던 종목이 네, 올라가니까 또뭐 무섭게 올라가잖아요. 네, 3,600원 찍고 뭐 이제 5,300원이니까 거의 뭐 조금 가면 더블이잖아요. 네, 제가 4,000원 밑에서 잡으라고 했는데, 벌써 뭐 수익률이 엄청나잖아요. 12, 20, 30, 40%가 다 돼갑니다. 네. 올라갈 때 분할 매도 하라겠는데, 네, 어제도 매도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제 그저께 이제 매도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식으로 분할로 조금씩 매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량 매도하는 게 좋다 하는 거는 네, 전량 매도하는 게 좋고, 네, 아지트 WB 같은 경우는 어제 뭐 상한 거 쳤다고 하더만 거의 뭐다 빠지고 끝났잖아요. 거의. 네, 이런 식으로 어제 뭐 상한 거 근처에도 매도하신 분도 있고, 급등이 나왔다가도 계속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건 뭐 주식을 다할 수는 없거든요. 네, 캐스텍 코리아 같은 경우는 저번에 급등 나왔는데 또 나오고 계속 올라갔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상한가까지 갔다가 그냥 쭉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 가지고 먹고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먹을 수는 없어요. 몇번 얘기하지만 다 먹을 수도 없고, 다 먹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네,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 다는 매도하기 싫으면 절반이라도 매도하고 나머지 가지고 지켜보고, 이런 식으로 내가 장기 투자가 아니다. 나는 이거 1년이든 2년이든 들고 있어가지고 무조건 더블, 한 더블, 두 더블 먹을 때까지는 들고겠다. 이 마음이 아니고서는 올라가면 끊어주고 또 일부는 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익을 챙기면서 대응을 해야지 계좌는 꾸준히 불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 뭐그 대한제당 우선주도 네, 5% 올라가가지고 4,030원. 네, 결국에는 양봉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죠. 좋은 거는 본주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먼저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빠질 때 본주보다 더 빠진다고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는데, 원래 우선주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결국엔 올라가잖아요. 먼저 올라가잖아요. 만약에 본주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본주가 한10% 올라간다, 그래 얘는 벌써 상한가 치고 있습니다. 먼저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네, 위스콤도 약간 더 빠졌는데,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네, 대응해도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 두 종목, 네, 엊그저께
아지텍 WB하고 위스콤 두 종목 추천했는데, 아지텍은 상한가 갔고, 네, 위스콤은 아직 움직이진 않고 조금 빠졌는데 장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면 되고, 아지텍도 또 3,000원부터 내려가면 또 매수하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접근 가능하니까, 네,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또 수익을 내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비중조절 잘 해가지고 접근을 해야 만에 하나 더 빠진다면 추가 매수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가 있는 거지. 한 번에 왕창 사버리면은 바로 뭐 상한가 지문이야 좋지만은 그렇지 않고 더 빠지면은 또 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흔들리기 때문에 비중조절 잘 해가지고 대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도 매도 타이밍 잡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알아서 해야 되고, 제가 막 카톡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막 계속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그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상한가까지 쳤다가도 쫙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네, 분할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리딩 받는 분들이 아마 제가 카톡으로 지금 매도를 해라, 뭐 매수를 해라 카톡을 주기 때문에 네, 대응하기가 좀 쉽지만은, 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네,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르면 네, 분할로 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네, 사실은 뭐 유튜브 방송에서는 뭐 종목을 한 달에 한 번, 두세 개만 줘도 엄청 주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지만 제가 한달 동안 제 방송을 꾸준히 보면은 진짜 못 줘도 아마 한 다섯 종목 이상은 줄 거려. 네,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만 보고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네,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방송만 보고 뭐 몇백을 벌었네, 또 어떤 분이 몇천을 벌었네 하면서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네, 벌어도 사실 방송에서는 뭐 수익 내가지고 후원한 사람은 네, 거의 없습니다. 네, 한두 분 여태 있었나? 네, 그런 식으로 거의 없는데, 하여튼 뭐 후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 방송을 보시고 수익을 내시고 또 EMTV를 또 이렇게 선전해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하시는 분도 있고 또안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수익을 내셔가지고 혼자 잘 하시면 뭐 혼자 하셔도 되는 거고, 그래도 교육을 받고 싶다 하시면 또뭐 교육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런 거 하면 본인이 뭐 알아서 하면 되고, 또 다른 전문가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여러분들이 또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만 그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수익을 내야 서로가 좋은 거예요, 주식은. 네, 나도 내고 우리 옆집 아저씨도 내고 해야 좋은 거지. 주식은 뭐 고소하고 틀려요. 뭐 상대방이 벌면 내가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은 투자이기 때문에 다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네,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네, 8월 21일 날 오프라인 교육이 있으니까 제대로 배우고 해보고 싶으신 분은 네,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잘안 되시는 분은 네, 문의를 하세요. 네,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네, 종목 상담도 문의하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이 네, 들고 있을 만한 종목인지, 갖고 있으면은 과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인지, 비록 손실은 났지만 들고 있으면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손실 났어도 팔아야 될 종목인지 네,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은 카톡이나 전화로 문의를 하시면 네, 제가 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도 여러분들 성과, 네, 좋은 성과 내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침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장 끝나고 3시 반에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MTV였습니다.